옷을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남성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. 왜 혐의인정합니까? 왜 살해하셨습니까?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?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멘트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중 한 명입니다. 공부 어딘지 알고 있어요? 지난 12일 저녁 전북 정읍에서 붙잡힌 이 남성은 현장에 있었을 뿐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. 돈을 준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돈이 뭐 했습니까?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.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창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어제 0시 10분쯤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. 아직 잡지 못한 마지막 한 명도 태국을 빠져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숨진 남성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벌여 손해를 입혔으니 돈을 내라고 협박 전화한 점을 토대로 마약과 불법 도박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